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09-1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17일 오후 4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력 사업 호조에 반도체 기판 수혜까지 삼성전기, LG이노텍 2분기 기대가. 자, 국내 양대 전자 부품 기업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올해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전자 제품 제조 업체들의 재고 확보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어 양사의 주력 사업인 MLCC 카메라 모듈 수요가 견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양사 모두 글로벌 반도체 패키지 기판 부족에 따른 기판 사업 수혜도 예상이 된다. 자, 삼성전기 주력 사업인 MLCC 수요가 이제 지속되는 동시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 부문에서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전기는 올해 1분기에도 비대면 수요 증가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뒀다. 특히 소형 고용량 정보기기 IT용 MLCC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 고부가 제품 판매 늘면서 전년 대비 99% 증가한 1652억 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MLCC 수요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체들의 MLCC 재고 확보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노트북, 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콘솔, TV 대형화, IT 기기의 고사양화로 초소형 고용량 MLCC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뭐 전장도 포함이 되겠죠. 아무튼 뭐 LG 이노텍,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기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고점에서 약간 이 행잉맨 캔들이 나와줘갖고 이 교수형 캔들이라고 하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뭐 일단 내일도 흐름을 봐야 되겠죠. 사실 뭐 요즘 장이 뭐 예측이 불가합니다. 일단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정배열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뭐 21선까지는 일단 항상 열어두고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봉상은 그렇지만 일단 주봉상으로 아직 하락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수는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제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저점을 잡았고 이제 잡은 이후에 62선 돌파 시도를 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지고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를 해야 되겠죠. 자, 결국은 뭐 일단 외국인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다시 또 이 연기금 오늘 좀 샀네요. 그래도 뭐 그렇고 외국인들이 조금 살아나 줘야 되는데 계속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추세로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흐름이 좀 약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다시 한번 뭐 좀 지금 21선 그래도 위에서 이제 노는 만큼 다시 한번 반등 포지션을 한번 노려보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종목명이랑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하고 무료 추천 받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전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